강릉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고요. 제가 주로 작업하는 것들은 강릉이나 이제 강릉 주변의 양양과 같이 이렇게 자연환경들이 아름다운 지방 도시들의 매력적인 컨텐츠들을 찾아서 그림과 글을 표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출간되었던 제 책인데요. 이현정 그림 에세이 카페인 강릉이라는 책이에요. 지역에 사는 작가로서 이 지역에 가진 그런 매력들을 담아내고 표현해내는 이 작업 자체가 너무 보람있고 매력있는 것 같아요. 남대천 억새밭에서라는 작품인데요. 네, 억새밭이 네,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송이밸리인데요. 하늘의 별이 자세히 보면 네, 송이 버섯으로 그려져 있고 네, 열기구가 막 날아다니는 그런 좀 약간 동화 같은 상상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렸고 또 연어가 또 등장하고 있고요. 있는 그대로의 풍경보다는 조금의 상상력 그리고 어떤 때에는 아이디어 때로는 어떤 메타포가 들어가는 그런 식의 그림들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편이에요. 지역적인 그 감성들을 담은 작품들을 계속해서 기획해 나가고 표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